오늘은 천국과 지옥.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옥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단어, 다른 말이 붙어서 음부. 음부에 내려간다. 음부라는 데는 어디예요? 네, 어두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그렇죠. 땅 지자에 옥이니까 땅에 있는 감옥이다. 땅에 있는 감옥은 서대문 감옥이죠. 속초에도 지금 청송감은 또 청송교도소가 있죠. 그 지옥이라는 곳은 감옥인데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놀랬죠. 사람들은 자꾸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어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 그리고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렇죠? 자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 아시겠죠?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나 우리들의 관계 속에 있다. 네. 그거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냐? 그러면 요거를 정반대로 얘기하면 지옥도 볼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럼 천국과 지옥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배운 그 지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천국.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으면 천국이고, 뭐가 있으면 지옥일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있는 곳이고 우리 마음 속에 분노와 저주와 증오가 있다면 그것은 똥통이죠. 똥이든 통은 똥통이에요. 뭐가 들었느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천국이 와 있느냐? 아니면, 지옥이 와 있느냐? 그래서, 지옥은, 지옥이 들어와 있으면 나는 유전자는 꺼지고 나는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 지옥은 뭐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악령.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은 무슨 생각이 지배하는 곳? 조건적 생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즉,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사람 잡는 거지만, 율법은 사람을 잡는 게 아니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는 약속을 뭐로 봤을 때? 명령, 조건적인 명령으로 봤을 때를 율법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율법은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명령으로 보고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명령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관점, 그런 율법에 대한 관점, 그게 관점이 잘못되었을 때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는 피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무선주의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새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율법주의의 반대는 약속주의다. 언약주의다. 아시겠죠? 그것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놀라운 차이점이다. 그래서 율법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을 언약으로 보고 약속으로 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싸웁니다. 왜? 남자와 여자의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안 싸운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여튼 싸우는 것을 참고 안 싸울 수는 있지만 그냥 항상 조화로울 수는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옳아요. 그런데 여성은 남자 입장에서 볼 수가 없어. 또 남자도 여자 입장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양쪽 다 옳아요. 그래서 싸워요. 그럴 때 여러분, 조건적으로 싸우면 결국 갈라집니다.
싸우되 무선적으로 싸워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싸워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집사람의 입장을, 여자의 입장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려면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잘못한 게 금방 나타나요. 뭐가 잘못한 거예요? 아, 우리 집 사람의 사고방식을, 여성적인 사고방식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 이해 못한 것이 잘못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 기도하면서 싸우면, 싸움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거를 이해를 못했군요. 그러고는, 아, 내가 당신 생각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아, 그런 싸움은 아주 아름답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가 당신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 점 내가 사과해. 그러면 금방 우리 집 사람 속에 있던 악령이 도망가 버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우리 둘 사이에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영의 차이로서 설명을 해야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참으로 유치한 차원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도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드디어 자리를 잡았어. 참, 나도 이제 확실하게, 아, 조건적 사랑은 아닌 거구나. 내가 조건적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나간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구나. 아, 그걸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배우신 것처럼, 아, 역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오라 라는 확신이 딱 든다면 그때는, 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아,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가, 이 땅이, 이 지구가 첫째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뭐를 보내셨기 때문에? 네,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어두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한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한 곳은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여기 1장 2절 보면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오, 참 번역이 괜찮네요. 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땅은 모양을 갖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지구가 창조된 것은 어떤 곳에 창조되었어요? 공허하며 어두운 곳에 어두움이 아주 깊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게 물이라고. 이 안이 어떻게 해요? 공허. 그 다음에 또 혼돈. 그 다음에 뭐? 어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물 한가운데는 공허, 어둠, 혼돈 이 꽉 차 있대. 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렇죠? 그런 분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왜 저런 것이 있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이런 데가 있다 그러고 있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이런 데가 왜 있지? 저는 성경을 어느 날 읽다가 아니 왜 빛이신 하나님, 빛이고 질서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이런 곳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런 곳이 있다면 이런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지.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어, 세상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어디나 계셔야 되는 분인데 이곳은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곳에. 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예. 이렇게 물의 표면에서 있더라. 그래서 물의 표면에서 운행하시니라, 거니시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아까 공동 번역을 한번 볼까요?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재밌. 하여튼 공동 번역은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이 움직이고 있었다, 거닐고 있었다, 운행하고 있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히브리 말로 계란이 암탉을 품어. 계란이 암탉을 품어. 자, 어미 암탉이 계란을 품었어. 그래도 여러분 웃지도 않고 너무 안 듣고 있네. 이게 문제라고. 품으면서 그 계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굴립니다. 그 계란을 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 아직도 보호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없는 곳은 성령이 없는 곳이야. 하나님의 영은 바깥에 있어. 이 안에는 무슨 영이 있게? 악령이 있는 곳이라.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나라에 악령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죄가 발생했다. 하늘나라에 죄가 발생했다는 말은 그 하늘나라는 온통 100%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 곧 생명의 나라예요. 그 하늘에서 누군지는 몰라도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론이라면 뭐겠습니까?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사랑은 조건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정책. 정책이라고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다스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존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반론을 제기한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아십니까? 사단.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벌써 이것부터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그 반론을 제기한 것은 그거는 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된다. 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벌어진 겁니까? 하늘에. 이념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리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너희 식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 자본주의를 악으로 지목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논쟁은, 투쟁은 다 무엇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이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을 펴보면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게 뭐게?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옳을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옳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알고 있으면 나는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나 하나님 안다 이거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말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말은 너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몰랐다는 말을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몰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몰랐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또 정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시지 않으신 분이니까 항상 그거를 거꾸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누구 책임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너는 나를 몰랐다. 내가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줘도 너는 결국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네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그대로 조건적 사랑을 밀어붙여. 그래서 너는 나로부터 분리돼요. 너는 내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나는 항상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을 역설적 표현이라 그럽니다. 역설적 표현은 언제 나와요? 사랑할 때 역설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경상도에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아들이 뭔가를 잘못했어. 그래도 실패하고 집안 망신을 시켰어.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가서 뒤져 죽으라 그래요.
그 말이 되죠? 죽으란 말입니까? 그 말은, 마음 아프다. 대체 죽으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밥 차려놨다. 그 사랑할 때 그런 역설적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랑의 표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런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은데 그런 게 다 역설적 표현이고 그 역설적 표현은 이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무슨적인 표현이라 감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을 논하는 책이기 때문에 표현이 아주 다양하고 감성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 감성적인 표현을 이성적인 표현으로 오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벌하리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예요? 벌하고 죽이시고 싶은 분으로 그냥 오해해버린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 너희를 벌하고 너희를 진멸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나의 진노를, 분노를 쏟아부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마을을 황폐하고 하게 하고 젊은이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저주를 내려 그래놓고 맨 끝에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 보면 그런 거 판이에요. 자기가 죽어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되고 우리를.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 감성적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감성적 표현이 있는데 그걸 이성적 표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안 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막 산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러면 막 산다는 말이야. 이게 사단의 말이야. 그 맞는 말이야. 왜? 막 살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막 살 수도 있다는 그 이론을 제기한 거예요. 천사장이라는 루스베리. 그래서 천사들의 얼마도 루스베를 따라갔어요? 3분의 1. 상당히 많은 수예요. 3분의 1. 네. 3분의 1이라면 그 무시 못하는 수입니다. 과반수는 아니라도. 그렇죠? 무시 못하는 수. 그래서 지금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 편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사단 편을 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이게 막 나간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거 알게 모르게 그거 하십니다. 막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생기는 거야. 막 나가.
그거를 하나님은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고. 그 인내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더 이상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깨달은 요한계시록. 성경은 여러분 정말 깊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 전쟁.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하늘의 심부름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아는 영적인 존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인간들이 또 있어.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존재.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하나님 편의 천사, 미카엘을 예수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정확하게 누구냐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봅시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즉 무조건적 사랑을 따르는 사자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자, 이제 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해요. 용은 사단을 대표하는. 어쩌다가 우리 동양 사회는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예. 그래서 임금님이 앉는 자리를 뭐라 그래? 용상. 임금의 얼굴을 뭐라 그래? 용암. 자.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근데 용은 사단입니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땅이 이곳으로 내가 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공간에 지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래 지오, 여기, 이곳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땅이 창조되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가두어 놔? 그 사단과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 된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지옥의 탄생입니다. 지옥의 탄생.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둠, 흑암, 공허, 혼돈만 있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가두어놓고 떠나버리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놀라운 거예요.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면 안에 있는 악령들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뭐를 안 주니까? 생명을 안 주니까. 자, 그러면서 떠나지 않고 이 정말 암탉이 계란을 다 사랑으로 품고 계란을 굴려서 성공적으로 병아리를 만드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그 마음으로 뭐라고 그러시느냐? 뭐라고 그러세요? 빛이 있어라. 자, 빛은 우리가 어쩌니까 배웠습니다. 빛이 뭐예요? 생명이지. 이 속에 생명을, 생명이 있어라.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만 이 악령들이 계속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죄가 제일 많은 곳이라면 어디야? 여기야. 여기에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은 놈은 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바로 사단의 이론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짜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사망 속에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죽는 곳,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는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희한한 곳이야. 왜 이런 이상한 곳이 생기게 됐을까? 그래서 이 속에, 이 지옥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살아보면 이상한 곳이야. 이상해요, 안 해요?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려면 왜 태어났냐, 이 말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왜 태어났지, 내가? 그러다가 다 어떻게 돼요? 에이, 그거 이제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왜 태어났을까?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런 걸 물어보지는 거 아니야. 아빠도 그런 거 생각해 봤지만 그 답이 없어. 여러분, 답을 알아야 돼. 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느니 사느니 뭐
병원에 가서 그 독한 항암 치료를 받고, 왜 이러고 있어? 이게 산다는 게 뭐요? 응.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의미를.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데? 의미에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하는데. 내 자신이 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다 고통 중에서 살잖아요. 왜 마음속엔 이렇게 더러운 게 있느냐? 더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더러운 거 빼버릴 수가 없어. 있어. 그러나 또 내 마음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그 성악설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그 맹자 같은 사람은 또 뭐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영이 결정하는. 네. 영이 결정. 이 지구상에 성령도 있고 악령도 와 있으니까 이게 어느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선이죠. 왜?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의 본질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이 쫓겨나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쫓겨난 하나님의 본성을 맞아들여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본래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조건적 사랑하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 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착해지는 거 아니라고. 그 어떤 분들은 희한하게 가르쳐. 하나님 믿으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건 영적 에너지가 모르는 소리.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악령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한 우리 속으로는 언제든지 악령이 쳐들어올 수 있어.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청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천국의 맛을 보고 어떤 순간에는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천국이라는 것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천국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지옥에 와서 그 나의 그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죄. 죄가 뭐 도둑질한 것, 뭐 남을 욕한 것, 미워한 것. 이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게 무엇의 결과로 분노, 증오 이런 게 나타나요? 그렇죠. 조건적 사고방식의 결과야. 그 조건적 사고방식은 결국 사단이 천사장 루스벨 사단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그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미
우리 조상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들의 유전자에 벌써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쟁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야. 왜?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니까.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섬기려는 정신이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남을 부려먹고 싶어하는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죄가 죄가 아니라고. 죄가 무엇이냐? 그거는 사단이 처음으로 제기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론, 곧 조건적 사랑이 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조금 배웠다는 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박사님,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제일 처음 죄를 지은 거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면 대부분의 압도적인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인간이 어긴 것이 죄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명령을 인간이 어기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뭐예요? 서로 미워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인데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조건적 사랑이 죄지. 그 조건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안 해주면 나는 미워지는 거야. 그게 이기심이라. 조건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걸 따먹어버렸어. 왜? 왜 먹었게?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래서 그거는 사단에게 아담과 이브가 속았던 결과야. 무엇을 속았어요? 어떤 면에서 속았어? 사단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조건적인 분이라고. 그 말을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받아들여버린 아담과 이브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아는 게 되는 겁니까? 사단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누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사단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니까. 이거 심각한 노릇이요.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인데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버렸어? 조건적으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맞지.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질은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것은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앱이 마귀라 그래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 다 조건적이다. 너희들은 사단의 그 조건적 사랑을 주장했던 사단의 자녀. 그 사단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조건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옥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결국 죽을 거야. 그렇죠. 왜? 그들은 죽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기심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분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증오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죽어 안 죽어? 늙는 것 당연하고, 병드는 것 당연하고, 죽는 것 당연해. 이상구 박사도 죽을 거요. 왜? 그 조건적 유전자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이 이상구가 죽는 죽음을 예수가 대신 뭐예요? 죽어주셨다 이거야. 그러므로 이상구는 살아날 수 있다 이거야. 부활할 수 있다. 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천국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아 이렇게 가르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 다 아무렇게나 산다고. 그러니까 그건 믿지 마. 그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 더 착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요? 다 조사받아서 충분히 착해졌냐 안 착해졌냐 검사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지. 조건적인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말이 맞죠?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 뭐라 그래요? 아직 멀었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뭐 인쳤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는데 그거 믿지 마. 그건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룬 건 아니라고. 아직 남아있다고. 와. 그렇게 정식으로 가르치는 교단도 있고 또 그렇게 안 가르치게 돼 있는 교단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르친 교단이 많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뭐를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도 바울도 내 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다. 뭐를 가지고, 뭐를 쓰고, 뭐를 쓰고, 뭐를 쓰고, 뭐를 쓰고, 뭐를 들고, 구원의, 뭐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잘 싸우면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실 것이다가 아니요. 사단과 싸워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셨다는 거야. 알겠어?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믿음, 구원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 사단이 뭘 쏘는데? 불화살. 불화살을 쏘아서 여기 맞으면 뭐요? 한 방에 가.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구원의 투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머리에 다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 있는데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나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십자가와 조사심판.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다 조사해가지고 녀석이 충분히 천국 구원의 투구를 쓸 구원의 투구를 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결과로 준다. 여러분 투구라는 건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하여 주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뭐라고 줘요? 무엇을 뺏으려는 우리들로부터 믿음을 빼앗으려는 나는 무슨 믿음?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결제가 끝났다는 이 놀라운 믿음. 이야! 이것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뭐가 뭐를 가질 수 있다? 힘을 가질 수 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자,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화전은 불화살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누구요? 사단.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투구를. 한 가지만 얘기하면 끝나죠. 구원받은 자에게 씌워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제 전쟁할 필요 없을 때,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사단과의 투쟁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뭐 투구 쓸 필요 있어 없어? 투구 쓸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투구를 벗고 뭐를 쓰죠? 면류관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착하게 잘 살았나 안 살았나 검사해보고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 이미 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믿는 자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참 답답해요. 사람들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잘 싸우면 그때 성적표를 봐서 네가 충분히 잘 싸웠다고 생각될 때 내가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가 아닙니다. 빼앗기지 마라 그랬어요, 면류관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네 거에 면류관이 있는데 빼앗기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 빼앗기는 방법은 뭐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 내가 지금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께서 씌워주셨고 이제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그렇죠? 내가 속히 이 말이니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가지고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은 네 거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면류관, 여러분은 지금 쓰라는 투구도 안 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 없는 곳이요? 믿음 없는 곳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지옥 생활을 하면서 천국 갈 준비한대요. 준비. 세상에. 그래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갈 거고 준비가 안 된 사람 못 간대. 여러분. 천국 준비라는 건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돼요? 준비가 안 됐더라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피 흘려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난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재림 준비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준비해야 돼. 믿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이 사람들. 참 불쌍한.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시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사람들이 자꾸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 박사님은 좋겠다.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될까? 그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래. 이상구 박사한테 비교하면 나는 뭐예요? 천국 근처도 못 갈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주셨다. 아.
나를 믿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환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환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장구 박사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을 주시려고.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사님은 사느냐 죽느냐에 그 투쟁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이 병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다 누구요? 죄인이라고. 죽는 거는 조금 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로 뭐 다르게 얘기하라고요? 천만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이 환자들이니까 보너스를 더 많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넘쳐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사단이 쏘는 그 거짓말들 그렇죠? 그거를 그 불화살을 소멸하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